자, 오늘은 그 STM32F769 디스커버리 키트에서 작동되는 FMC, Flexible Memory Controller 관련 강좌를, 이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련해서 문헌은 1954페이지 되는 레퍼런스 매뉴얼 13장이죠. 13장. Flexible Memory Controller FMC. 관련해서 읽어보기 바라는데, 먼저 대략적으로 여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FMC 파트는 크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FMC 요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메모리 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지금 여기 노아라든가 또는 그 스태틱 램 쪽 노아 프레시 쪽 관련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낸드 프레시 쪽 메모리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로너스 DRAM 쪽 메모리 소재를 관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그 STM32 F769 디스커버리 키트 보드에서는 여기 싱크로너스 DRAM 여기에 16메가인가요? 16메가? 16메가바이트 여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낸드 메모리 파트 쪽을 낸드 프레시 쪽 기능을 발휘도 할 수 있다고 할 때 노아도 되지만 낸드 쪽으로 해서 이게 QSPI 낸드 쪽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쪽 노아 쪽으로는 작동 여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우리 그 STM32F769 디스커버리 키트 매뉴얼을 보면 여기에 어디가 여기 이 마이크론 소자의 싱크로너스 DRAM 128메가빗, 그러니까 메가빗인가 8로 나누면은 16메가바이트죠. 16메가바이트 8로 나누면은 16메가바이트 싱크로너스 DRAM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12메가빗이니까 8로 나누면 얼마 되죠? 8 6 8 48, 64메가바이트 쿼드 SPI 노아 프레시 메모리, 아 노아 프레시 메모리네, 노아 낸드가 아니고 노아 프레시 메모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주소 입장에서 또 주소 입장에서 여기 살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가 사용되는 그 전체적인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SDRAM, 싱크로너스 DRAM 쪽이 요 0xC0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 쪽은 요 안에 4 곱하기 64메가바이트까지 되는데, 우리는 이 중에 16메가바이트, 요 앞부분 조금 16메가바이트 싱크로너스 DR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 않고 있고, 요 부분을 조금 그 QSPI, 예, NAND 프레시 메모리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까 그 선생님이 요쪽이 지금 Quad SPI, NOAA 프레시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위치가 제가 알기로 어디야? 여러분. 여기 8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다른가 모르겠네요. 0x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뱅크 3 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자, 어쨌든 요 SD 싱크로너스 DRAM 쪽은 0x400 이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16 메가바이트, 그 정도 정보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메모리 쪽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 이쪽에서 메모리 맵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메모리 맵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메모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여기까지 주소가 이제 4000 이전 주소가 되겠죠. 여기서 쭉 0, 1, 2 여기까지 되고 쭉 올라가서 6000부터가 이제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가 관할하는 영역, 뱅크 1, 뱅크 2, 8000이 쿼시 여기 있잖아. 쿼드 SPI 쪽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 0x 8000. 그 다음에 C000이 블록 5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까 SDRAM 쪽이에요. 여기가 오락가락하네. 잠깐만, 512바이트. 여기 요 부분 0xC000, 여기 FMC가 관할한 영역. 대략적인 여기 그림을 좀 참조하시고, 그러면 쿼드 SPI FMC하고 연계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000 번지도 FMC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C2000 영역의 번지도 FMC하고 관련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FMC 여기 FMC 보면은 여기가 특별히 요렇게 써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낸드도 관리하고 노화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와 갖고 여기 메모리 보면은 여기 C000 요쪽, 여기가 이제 우리 16메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메모리, 요 마이크론 메모리, 요 그래서 C000, 그다음에 8000 요쪽이 낸드 프레시 메모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노화도 되는 거죠. 여기가 노화도 0x8004부터 위쪽,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512메가, 그러니까 비트니까 8로 나누면 16메가 바이트, 64메가 바이트가 노화 프레시 메모리 디바이스, 요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여기 이제 이론 강좌를 좀 들으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는 지금 전체적으로 노아 쪽, 낸드 쪽, SDRAM 쪽, 싱크로너스 DRAM 다 관리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노아, 낸드, 싱크로너스 DRAM. 그다음에 여기서 뭐 특별히 패러럴 인터페이스에서 인텔 8080, 모토로라 6800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서 곧바로 디스플레이 장치, 모토로라 회사의 기존 예전 거죠. 예전 거 디스플레이 장치, 인텔 쪽의 디스플레이 장치.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패러럴 인터페이스 기능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관심을 뭐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전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이라. 자, 막 그런 방식도 있다. 그 다음에 키풀 인디펜던트 뱅크 해갖고 네 개의 뱅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적인 외부 메모리를 가질 수 있고, 독자적인 칩 셀렉트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요런 거를 잘 보면 되겠어요. 이게 뱅크 1, 2, 3, 4, 뱅크 1, 2, 3, 4, 뱅크 1, 2. 요 안에도 또 나눠져 있죠. 요 안에도 또 서브 뱅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잠깐 여기 뭐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클락 작동은 2분의 H클락까지 작동 가능하다. 굉장히 이제 하이스피드다 이런 얘기죠. 이게 H클락이 굉장히 빠른 주파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파라메타를 세팅할 수도 있고, 데이터
그 단위 움직이는 데이터 단위는 8, 16, 30이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어싱크로스 웨이트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익스텐디드 모드도 되고 버스트 모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경우에 FIFO도 조금 들어있다. 16 by 32빗 뎁소로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스태틱 메모리 맵 디바이스하고도 이제 연계가 된다.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스태틱 램하고도 연계해서 될 수도 있고, 롬하고도 연계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노아, 낸드, PSRAM. 그래서 지금 요 플렉시블, 여기 다시 플렉시블 램 쪽을 이렇게 보면은, 뭐요 앞부분에 요 지금 얘기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요 부분 얘기가 지금 요 얘기이고, 요 부분 낸드 프레시 메모리, 그래서 ECC 에러 코렉팅 코드 하드웨어 갖고요. 낸드에서는 주로 ECC를 사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8키로 단위 까지도 8킬로바이트까지도 한 단위로 ECC 코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터럽트 소스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SDRAM은 아까 싱크로너스 DRAM 인터페이스 맵도 된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패러렐 LCD 쪽으로 패러렐 바로 요 FMC하고 바로 그 LCD하고 연계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전적인 LCD 모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저건 인텔 8080 회사 쪽 패러렐 LCD 모듈 방식과 모토로라 6800 패러렐 LCD 모듈하고도 다이렉트로 연계해서 그림 그리 LCD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 뱅크 메모리 매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뱅크 1, 뱅크 2, 뱅크 3, 뱅크 4는 리저브 되고, 뱅크 5, 뱅크 6 이렇게 돼서, 요 뱅크 5하고 뱅크 6가 주로 이제 SDRAM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우리 쪽은 여기 0x10000에서 16메가, 우리 디스커버리 키트에서는 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긴 사용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뱅크 3 쪽 낸드 프레쉬라고 돼 있는데, 요쪽에 우리 쪽은 아까 이게 왜 노알로 돼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이게 노아가 맞는지. 512메가빗 쿼드 SPI 이 낸드 같은데 이 매뉴얼이 맞나 모르겠네요. 낸드 프레시 메모리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약간 요쪽 파트가 0x8000 번지 일부 요 앞부분을 우리 낸드 프레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쪽은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뱅크 1, 2, 3, 4, 5, 6까지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죠? 요쪽, 우리 뱅크 1쪽뭐 세부 해갖고 이쪽 사용 않고 있어갖고, 실제 우리 디스커버리 키트 보드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용한 예제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요쪽을 다시 보면은 서브로 이렇게, 서브 뱅크로 요쪽을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뱅크 1, 2, 3, 4. 요 뱅크 1 자체를 또 이렇게 600에서 6FFF까지를 네개 덩어리로 나눴죠. 그래서 요 각각이 칩 셀렉트가 있으니까 요 각각의 익스터널 소자를 별도로 연결해갖고 64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여기다. 여기는 또 64메가까지 외부 메모리 여기다 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화가 됐던 스태틱 메모리가 됐던. 근데 우리 쪽은 여기를 사용 않고 있어갖고, 그래서 여기 4개 64개 메가바이트로 또 여기가 뱅크 안쪽이 안쪽으로 또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서브뱅크라고 봐야겠죠. 서브뱅크. 각각의 칩 셀렉트를 갖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소재다 이런 얘기. 네 개의 독립적인 소재를 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16,
16bit 단위로 또 8bit 단위로 또는 32bit 단위로 억세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주로 이제 노아라든가 스태틱 램 쪽 컨트롤러인데 이때 요것들이 메모리하고 주로 억세싱 하는데 시그널 사용되는 신호선들이 여기 블루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또 이제 어드레스 라인이 0에서 25, 데이터 라인이 0에서 만이는 31, 아웃 이네이블, 뭐 라이트 이네이블, 웨이트 시그널. 이래갖고 요 전체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갖고 메모리하고 연결선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블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다른 컨트롤러하고 같이 이렇게 이 신호선들이 쉐어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쉐어링. 그래서 요 경우는 노아 프레시 메모리나 또는 스태틱 메모리하고 연결할 때 선 연결이 요 정도 요만큼 세트가 연결이 돼서 메모리 소재를 가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스태틱 램이나 스태틱 롬 쪽 연계가 되고 이쪽 파트가 관할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태틱 램 쪽, 셀룰러 램 쪽, 그리고 노아 프레시 쪽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 계속 얘기해요. 노아 프레시 그다음에 스태틱 램 쪽을 접근하려면 타이밍 파라메터를 잘 세팅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컨트롤러 레지스터의 파라메터들을 잘 세팅하면은 작동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파라메터들 어드레스 셋업 페이즈 듀레이션 결정하는 파라메터하고 연결된 컨트롤러 레지스터들 파라메터 세팅하고 어드레스 홀드 페이즈 듀레이션 관련 컨트롤러 레지스터 파라메터 세팅을 잘 하고 이런 파라메터들을 잘 세팅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억세싱 리드 라이트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뱅크3는 낸드 쪽 소자하고 연계가 중점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뱅크3 쪽이죠. 뱅크3 800000부터 시작되는 요 주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쿼드 SPI, 쿼드 SPI 낸드 프레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네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64메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커먼 메모리 스페이스, 리저브드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어트리뷰트 메모리 스페이스 64메가 이렇게 갖고 요 각각 안쪽을 들여다보면 또 여기가 서버로 요 앞부분에 전체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 앞부분에 일부가 데이터 섹션, 커맨드 섹션, 어드레스 섹션 또 여기도 요 앞부분이 데이터 섹션, 커맨드 섹션, 어드레스 섹션 그래서 랜더 쪽에 읽고 쓰려면 커맨드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들이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영역, 데이터가 영역 그다음에 그 랜드 프레시 어느 어드레스에 그래서 어드레스 정보가 들어있는 그 메모리 영역 이렇게 섹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 군데로 사용되고 나머지 영역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랜드 프레시죠. 정보가 저장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 64MB 안쪽 앞부분에 세 군데 동네가 64KB, 64KB, 128KB. 64MB에서 굉장히 작죠. 나머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요만큼이 낸드 프레시 디바이스하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커맨드를 주거니 받거니 어드레스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앞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KB 데이터 섹션, 64KB 커맨드 섹션, 128KB 어드레스 섹션이 있다. 홀드 한번 유념하시고 뱅크 3을 잘 기억하시고 뱅크 3 안에서도 네 군데 동네 중에서 또 앞부분이 세 분야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낸드 소재하고 대화하려면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데이터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커맨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어드레스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건 앞부분에 저장
장치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컨트롤 레지스터 파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실제 메모리라기보다도. 자, 그 다음에 낸드 프레시 쪽 이렇게 앞부분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낸드하고 연결될 때는 요 신호 플러스 요 신호. 요 신호는 좀 이쪽 컨트롤러하고 같이 혼용돼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같이 혼용돼서 요 정도 신호 선을 연결해 줘야 된다. 낸드하고 사용하려면은 그런 얘기예요. 낸드 프레시 경우에는 지금 8비트하고 16비트, 30비트는 없네요. 그죠? 8비트, 16비트. 만약에 30이 땡기려면 낸드를 두 개 패러렐로 엮어서 사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낸드 컨피그레이션, 또 낸드 쪽은 특별히 에러 코렉팅 코드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러 코렉팅 코드. 그래서 그 단위가 에러 코렉팅 코드가 만들어진 게 256바이트마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용량이 큰 쪽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낸드 한 페이지당 256개 바이트도 되는 게 있고, 8킬로바이트 되는 것도 있으니까 8킬로바이트마다 ECC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낸드 소자 특성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살펴보고 해야 되고, 인터럽트는 뭐 이렇게 레벨 인터럽트 또는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에서 발생시키고, 그다음 웨이트 그러니까 얘가 비지하다. 낸드가 일을 하려면, 프레시 메모리 내용을 다 지우려면, 낸드 프레시 메모리 지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다는 거죠. 지우려고. 그때 커맨드를 못 받잖아요. 그럼 비지고. 다 처리되고 끝났으니까, ready 하면 그때 이제 호스트 쪽에서 또 커맨드를 그때 비로소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ready, busy의 시그널 핀이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핀이. 그게 이제 일종의 웨이트 기능이라고 봐야죠. 이쪽 코스트 쪽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맵을 여기 낸드 쪽으로 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 디바이스 쪽으로 해야 된다. 디바이스 쪽으로 해야 되지. 이 캐시 기능 발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간단히 얘기하면. 캐시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메모리 장치, 낸드 메모리지만 메모리 장치라기보다는 디바이스 장치다. 그 말은 대부분의 메모리는 캐시 기능이 좀 들어있는데 여기는 캐시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바이스로 세팅하고 프로그램할 때 사용해야 된다. 메모리 어트리뷰트 입장으로 세팅할 때 디바이스라는 얘기는 캐시 디세이블드 상태로 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낸드 쪽도 이제 뭐 타이밍 세팅을 잘 파라메터를 세팅하고 써야 되죠. 그래서 세팅을 셋업 타임이라든가 홀드 타임이라든가 웨이트 타임 잘 파라메터를 설정해갖고 세팅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파라메터들은 뭐 데이터 시트를 잘 읽어서 데이터 시트에서 공고하는 파라메터 값으로 세팅하거나, 또는 기존의 예제 프로그램 돌려봐서 낸드가 잘 작동되는 파라메터 값을 잘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경우는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하이 레벨 인터럽트 세 가지 경우 다 가능하다. 프로그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에 이제 요 SDRAM 쪽하고 쿼시 낸드 프레시 쪽은 이 플렉시블 메모리 쪽하고 실습 강좌도 만들 텐데, 특별히 이제 SDRAM 쪽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DRAM은 지금 여기에 요쪽 0x C000부터 앞쪽, 우리가 16메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 앞쪽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기로는 0x C000 번지를 잘 기억해 두면, 아, 이게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가 사용하고 있는 싱크로너스 DRAM 쪽이구나 하고 기억하면 좋아요, 나중에. 그래서 C000 여기서 여기서도 또 요 그죠? 이렇게 뱅크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000. 자, 그 다음에 SDRAM 인터페이스 쪽, 그 SDRAM하고도 선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선 연결이 돼야 돼요. SDRAM 고유의 신호선 플러스 요
공용으로 같이 쓰는 요선, 어드레스선, 데이터선, 그 다음에 뱅크 어드레스선, 그 다음에 뭐야 뱅크 레쉬 이쪽인가요? 자, 요거를 다시 요선들이 다 사용돼야 우리가 SD램이 작동돼요. 그래서 SD램은 8빗, 16빗, 32빗 다 접근 가능하다. SD램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지금 이제 로우 어드레스, 컬럼 어드레스인데 우리 쪽에서는 STM32 F7 시리즈에서는 어드레스 로우 쪽으로 13빗, 컬럼으로는 11빗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터들을 잘 세팅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 리프레시 오퍼레이션 사용할 경우에 그 리프레시 레이트를 적절하게 잘 파라메터를 세팅해줘서 싱크로너스 DRAM 작동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뱅크 바운더리 넘어가는데 잘 관리를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좀 어려웠거든요, 접근이.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고 알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잘 처리해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SDRAM 클락 스피드는 H 클락의 2 나누기 2를 사용하든가 나누기 3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SDRAM 멀티뱅크 억세스 갖고 한 번은 요쪽 뱅크 쪽을 접근하고 다음번에는 그것이 다 바운더리 넘어가면은 다음 뱅크 쪽을 접근해갖고, 그런 게 이제 핑퐁 억세스라고 하는데, 핑퐁 억세스를 특별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 디스플레이 나가려고 할 때 이 디스플레이 나가는 데이터를 작업하면서 내보내면 이 화면이 아주 그냥 노이즈가 많이 낀 화면이 돼요. 그래서 핑퐁 개념은 LCD로 내보낼 때 우리가 지금 작업하지 않는 부분에 미리 작업해놓은 부분이 LCD로 나가게 하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그림 그리려고 하는 메모리 접근은 다른 멀티뱅크, 다른 뱅크 쪽의 메모리 영역을 이렇게 처리하다가 또 그게 완료되면 뱅크 스위칭을 해갖고 LCD로 내보내고, 그래서 LCD 쪽에 내보내는 그 메모리 뱅크는 지금 작업하지 않고 작업이 완료된 쪽, 이 LCD로 나가게 하면 LCD 화면이 아주 화질이 좋아지거든요. 프리컬링 현상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핑퐁이에요. 핑퐁 그 용어가, 테크니컬 용어가 핑퐁. 그래서 핑퐁 억세스 기능도 우리가 멀티뱅크 핑퐁 가능하다. 그래서 한쪽은 LCD로 내보내면서 한쪽은 또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자, 그런 기능은 뭐 좋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메모리가 액티브로, 아까 로우 어드레스, 로우 어드레스 먼저 정보 보내고 그 다음에 컬럼 어드레스 정보 보내면 대부분 그 다음에 주소가 계속 어떤 작업할 때 주소가 바로 인근 주소 접근하게 되면 로우 어드레스 쪽의 정보는 거의 변화가 없이 컬럼만 바뀌는 경우에 메모리 접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로우 값은 거의 한 값으로 고정시킨다는 개념이 액티브 로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우 쪽은 그대로 놔둔 채 컬럼 쪽 정보만 바꿔가면서 메모리 접근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그 메모리 저장 방식이 싱크로너스 DRAM이기 때문에 콘덴사 쪽에 메모리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우리가 읽으려고 할 때나 라이팅 하려고 할 때 프리차징을 좀 하면서 읽거나 라이팅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정보가 오랫동안 보관이 되도록, 보존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읽거나 쓰기 전에 반드시 프리차지 단계를 거치고 읽고 쓰고를 해요. 그래서 프리차지를 좀 하는데 좀 프리차지를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프리차지를 덜 하면서도 좀 접근이 가능하게
미리 로우 쪽이 액티베이트 돼 있으면은 로우 액티베이션 C는 프리차징을 좀 건너뛰고 컬럼 쪽 접근만 좀 이렇게 하는 그럼으로 인해 갖고 좀 하이스피드 접근 가능하게 하는 방식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작업을 어쨌든 읽을 때는 FIFO cacheable ready FIFO 기능이 있다는 것과 중요해요. 그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캐시 기능이 사용된다. 캐시 기능 사용된 FIFO가 read 할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버스트 모드로 read를 하게 되면은 이 카스 쪽만 컬럼 쪽 어드레스만 조금 바꿔가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쪽은 고정시켜 놓고 컬럼 어드레스 쪽만 바꿔가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좋겠죠. 매번 그 어드레스 읽을 때 로우 어드레스 보내고 컬럼 어드레스 보내고 읽고 이러는 것보다 로우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그 값은 보존한 채 컬럼 어드레스 정보만 보내서 읽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새로 최적화된 억세싱 기술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경우도 로우 파워 모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프레시 하는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하지 말고 하드웨어 스스로가 알아서 리프레시를 하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리프레시 모드로 들어가면 셀프 리프레시 모드로 들어가면은 SDRAM 회로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존하려고 계속 셀프 리프레시를 하는데 여기에 익시되는 경우는 이제 모드가 00 모드로 바뀌는 경우 노멀 모드로 정상적인 모드로 갈 때 또는 이제 SDM 쪽에 리드라이트를 하려고 할 때는 셀프 리프레시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파워다운 모드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노멀 모드로 하면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파워다운 모드로 진입시키는 경우는 결국 파워를 세이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SDM 쪽에. 자. 근데 파워다운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SDM이 지금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워다운 모드가 리프레시 피어리어드 기간보다 너무 길게 파워다운 모드에 유지되면은 메모리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파워다운 모드는 너무 장시간 들어가 있으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SDM 쪽에는 이제 커맨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커맨드 노멀 모드로 들어가라 하는 모드 빗을 세팅하고 이제 커맨드를 던지면 이제 노멀 모드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클락을 공급하기 전에 뭐 클락 컨피그레이션 이네이블 이렇게 이런 단계를 또 거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뱅크를 다 프리차지 하세요. 요런 또 모두 빗을 던지고 커맨드 요런 커맨드를 던져갖고 그 다음에 오토 리프레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모두 돼 있는 값으로 세팅해주세요. 셀프 리프레시 커맨드 그 다음에 파워다운 커맨드 이런 모두 빗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런 일종의 커맨드가 되었고 낸드 프레시가 이런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커맨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때 두 개의 타겟 뱅크가 두 개 동시에 진행시킬 수도 있고 하나만 시키려면 여기 하나만 1, 하나는 0 하고 그러면 1된 그 뱅크 쪽만 이 모드에 따른 커맨드로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SDRAM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메모리 디바이스, 여기 접근을 해서,
메모리 세팅, 피처 기능을 세팅하고, 타이밍 좀 잡고, 여기 이쪽 가서 타이밍 파라미터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드 빛을 0.001로 해서 지금 클락 시그널을 이제 인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클락을 공급한다는 게 메모리 소자 쪽에, 디램,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DRAM 쪽에 클락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일정 시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모두 이쪽 요 모드로 가서 전체적인 회로에 프리차지를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011 모드 세팅을 해갖고 오토 리프레시 커맨드 쪽으로 오토 리프레시 쪽으로 기능 발휘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100으로 돼갖고 모드 레지스터 커맨드를 작동시켜서 그 모드 필드가 낸드 쪽에 기능 발휘되도록 모드 세팅 되도록 그러니까 노멀 모드 뭐 이렇게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레시 레이트 몇초 간격으로 리프레시 할 거냐 자동으로 그 세팅을 하고 그게 잘 요까지 요 8단계까지 잘 세팅되면 이제는 낸드 프레시 아니 싱크로너스 DRAM 쪽에 메모리 접근이 원활하게 읽고 쓰고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싱크로너스 DRAM 사용하려면 이 8단계를 잘 접근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SDRAM 리드라이트 기능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예제 프로그램 중에 이 단계가 잘 밟아져 갖고 잘 되는 예제 프로그램들을 찾아갖고 그놈을 잘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 또 PCB 레이어 할 때도 거기에 사용된 소자가 기존에 같은 소자가 잘 작동된 파라메터 값으로 세팅해서 사용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싱크로너스 드림이 잘 작동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조금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 슬립, 런 모드에서는 뭐 작동되는 거고, 슬립 모드는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다시 액티브 모드로 올라오고, 스탑 모드는 뭐 기능이 발휘 안 되는 거고, 스탠바이는 뭐 파워가 다운됐으니까 전혀 작동 안 되고, 다시 작동시키려면 새로 아까 이니셜라이즈 8스텝을 다시 또 밟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이렇게 SDRAM 쪽에 FMC 갖고 SDRAM 접근해서 뭐 읽고 쓰고 하기도 하고 또는 SDRAM에 LCD에 디스플레이 할 정보, 이미지 정보를 여기다 저장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많은 이미지 정보는 여기에 뭐 어디죠? 프레시 메모리 쪽, 프레시 코드 SPI 쪽, 프레시 노아 프레시 노아 프레시네요. 노아 프레시 코드 SPI 낸드 프레시일 거예요. 낸드 프레시 또는 노아 프레시 이쪽에 노아 프레시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코시 SPI 보통 싼 낸드 프레시인데 낸드 프레시 이쪽에 LCD에 디스플레이할 여러 가지 그래픽 프리미티브들을 이미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갖고 빨리빨리 꺼내 프로그램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내보내게 여기는 용량이 좀 많겠죠. 그 많은 그림 데이터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 SDRAM은 상대적으로 저 이렇게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필요한 그림들만 그림 그러니까 여기는 프레임 버퍼 메모리 정도로만 사용돼야 되죠. 여기 한 화면이나 한두 화면 정도 그릴 수 있는 용량만 여기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많은 그림들은 여기 쿼드 SPI 쪽에 프레시 메모리 쪽에 미리 저장해 놓으려면 여기다 저장하는 게 좋아요.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예제는 여기 SDRAM 또는 여기 쿼드 SPI 또는 노아 경우 요두 개가 FMC가 관리하고 있다.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LDD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갔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익스터널 메모리가 뭐 아이콘, 폰트 이런 것들을 그래픽할 데이터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거나, 근데 여기 보관은 잘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라 이쪽이 많이 사용되겠죠. 근데 이쪽도 어쨌든 FMC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지금 요 내용도 읽어야 되지만, 관련해서 RCC 파트라든가,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이쪽도 GPIO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자관 선생님이 여기 이론 내용을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서 세팅돼야 될 파라메타들 세팅 굉장히 사실은 고급 프로그래머예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작동되는 예제를 찾아서 그때 여기 파라메타 값들을 어떻게 세팅하는가. 그 실습 프로그램을 분석을 많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더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레퍼런스 매뉴얼의 플렉시블 13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게 좀, 여기는 여기는 쉐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쉐어. 여기도 쉐어 시그널. 그러니까 요 시그널은 쉐어드 시그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요 쉐어드 시그널. 여기는 낸드 전용 시그널이고, 낸드 전용 시그널. 여기는 SDRAM 전용 시그널. 근데 SDRAM이 요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 플러스 뭐 여기 일부 어드레스 데이터 라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쉐어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요 시그널에서 이 기능이 발휘할 때 이거 플러스 여기 일부가 쉐어링 되고, 요 기능 발휘할 때 요거 플러스 또 일부 쉐어 시그널이 사용되고, 요 경우는 뭐 요기 어디 갖고 사용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부분 여기 우리 슬라이드 앞부분에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SDRAM 쪽이 요거 플러스 요거. 이해되나요? 요거 플러스 요거가 요 SDRAM 쪽 요거 플러스 요거 어드레스 데이터 BANL 어드레스 데이터 BL 그 다음에 BA BA는 어딨나요? 여기 여기 안 보이죠? 자관 03 여기 어드레스 데이터 뱅크 어드레스, 뱅크 어드레스 여기 바깥으로 표시가 좀안돼 있어갖고, 그죠? 자원 쉐어링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쭉. 그래서 여기 공부를 시간 날때 계속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요쪽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요 C00에서 C00 메모리를 사용하는 예제 프로그램, 실습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 요 C00이 싱크로너스 D램이고, 싱크로너스 D램 셋업을 잘 하려면은, 셋업을 사용하기 전에 요 단계를 잘 밟아야 되는데, 실제 실전 실습 프로그램에서 요 단계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여기도 이제 SDRAM 컨트롤러 있잖아요. 여기 SDRAM, 요쪽 파트. 이런 신호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신호가. 근데 여기에 이제 단계, 요 SDM 초기 사용하기 전에 요 1단계에서부터 7단계, 요게 8단계, 9단계, 요거를 요 단계를 잘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요 단계를 밟아서 잘 SDM이 잘 작동되게 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한번 여기를 잘 읽어가면서 음미하시면은, 아, 이런 내용이라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림은 이제 로우 어드레스 정보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컬럼 어드레스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축축축축축축 라이팅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읽는 거죠. 로우 어드레스 정보는 한번 내보내고 컬럼 쪽 정보만 계속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착착착착착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가는데, 여기 로우 어드레스하고 한번 준비를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컬럼 나가면 여기서 약간 이 정도 시간 지나서 데이터를 우리가 꺼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레이턴스, 요 타이밍도를 잘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세팅을 잘해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을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요런 타이밍을 잘 세팅 소프트웨어로 잘 해야 SD램에 정보를 잘 저장, 라이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타이밍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쪽을 좀 읽어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읽어보는 걸 권장을 해요.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메모리 소자 사용 할때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종종 왕왕 생기니까 여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시간 날 때마다 여기를 읽어 보도록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로 소자도 많은 걸 관할하고 있잖아요. 싱크로니스 DRAM, 뭐 NAND, 또 노아, 스태틱 메모리, 많은 걸 관할하고 있는 소자라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